형 죽었어? 죽었어. 너 알아? 나 알아. 아 그래? 난 100% 보면 나 바로 알아. 있는 단서로만 보면은 윤정한, 김민규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정한이 형이에요. 그치? 다들 단서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단서가 근데 안 나와 이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단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걸로는. 얘들아! 얘들아! 어? 모여봐! 뭐야? 어? 누가 죽어 있어. 어? 뭐야? 배 원래 열려 있었어? 아니, 닫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얼굴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뭔가? 유언증서? 태산? 우리 할아버지인데? 승기가 일절 없을 것이면 사회에 기부한다. 사용 효력을 발생한다. 홍지수. 변호사님이랑 있었던 거네. 이 우리 할아버지야. 회사님? 어디 있어 있어 그게? 여기 같이 있었어? 안에 뭐 딴 거 없었어? 어 없어서 그거 하나만 있었어. 그 편지 뭐라 써져 있지? 유언장이야. 성민이 진짜 아니야? 응? 이걸 보고 왜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거야? 받은 게 다 너야. 근데 왜 내가 범인? 지분을 모두 너. 어. 원래 회장님은 지분을 넘기기 싫었어. 근데 왜 죽으면서 이 지분을 넘기면 그걸 만들어 놓고 돌아가? 아버님께서 생각이 바꾸셨을 수도 있죠. 이거 언제 쓴 거야? 회장님께서 해결하신 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 변호사 아주 의심스러워. 도장을 찾아. 박승민이. 오? 됐습니까? 아이고 검사님. 네. 아이고 탐정님. 나 막 바꿔치기 하는 것도 보였어? 뭐 바꿔쳤어? 이거 그 유언장 바꿔치기 하는 거. 유언장을 바꿔쳤어? 나는 이제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는 그걸 했었어. 역할이었어? 아 너가 그걸 받아야 해서 내가 다 인수할 수 있게. 다 역할이 있었구나. 근데 봐봐. 어 이렇게 되면 또 민규가 의심이 되는 게 유언장이 보자마자 죽었잖아. 근데 유언장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쟤야. 도겸이가 죽여버리면은 이제 그 재산이 다 너한테 몰리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의심 제일 큰 게 여기야. 나도 여기야. 번호나. 번 너야? 응. 그러니까 얘가 박준기를 너무 엄청나게 따랐던 거지. 그러니까 아... 너무 따라서 이제 얘가 복수를 하러 일을 꾸미는 거지. 그럴싸하네요. 어. 아 정한이 형 너무 의심인데? 모르겠다. 형 아까처럼 들어왔을 때 못 썼어? 순서. 첫 번째 누구 썼어? 아니 안 맞아 근데. 맞는 사람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범인 아닐까? 처음에 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누구부터 썼어? 어? 첫 번째 누구 썼어? 나? 아 디노. 그럼 나도 그 생각해서 내가 쓰는 거에 대한 주는 건가? 그거대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 거야. 그니까 자 여기서 우리 처음 들어올 때 적은 그거 있잖아. 첫 번째 누구 적었어? 나 진짜 생각나는 사람. 나는 첫 번째 디노거든? 나 디노 적은 거 같아. 어? 나도 그 순서야? 그런 거 같아. 아! 얘가 그중 한 명이 살인자라는 거야? 그치 자기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스토리를 이어질 수 있게 누구 순서대로. 그러니까 형 그거야. 제가 오늘 그러니까 순서가 누구인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불리해. 범인이 더 유리해져. 본인이 아니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 얘들아 어? 집사가 죽어버렸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은 아니면 박민규밖에 원한 관계가 없을 텐데. 요만큼 남은 거야 우리 지금? 어. 어떻게 보면 다들 박 회장한테 원한이 있을 수 있어. 그치 있어. 나는 원한이 있을 만한 일이 없어. 그치 너도 없잖아. 나 있어. 너 왜? 나는 그 자리 가고 싶어. 박 회장 자리 회장 자리. 왜냐면 나는 어쨌든 나는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고 나 더 큰 위치를 보고 그냥 어떤 저 사람 더 잘 나가면 나는 그 저한테 보는 사람이야. 나도 그냥 돈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어. 나인가? 안 알려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야 이제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이제. 어? 어 뭐야? 안돼 야 그건 알려주고 가야지. 너가 알려주고 가야지. 왜? 뭘 알려줘? 아이고 반갑습니까. 여기가 저승세계인가요? 누구 짐작하셨어요? 아 전 사실 뭐 그 박민규님이 아무래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줄이 어디서 났죠? 여기 거기서 났죠. 이 줄이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 맞네 맞아 야 형! 이 맞아. 줄로 범인을 묶어야 돼. 맞아. 야, 너 딱 기다려. 있어. 맞아, 여기. 나 형이. 나 아니야. 여기 있어. 나 범인 아니라고 진짜. 아, 아니면 안 죽겠지. 잠깐만. 잠깐만. 야, 빨리 묶어. 야, 빨리.
제발. 박민규 박정을 줬어. 누구나 좀 묶었어야 되는데 이거. 조슈아 올려나? 아, 조슈아가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아, 이건 또 뭐예요? 아, 유언증. 유언증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도장 찍으셔. 형 이러다 또 불 꺼지기 전에 한 명 일단 묶어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규를 묶어놓자. 놓고 아, 여기서 단사를 다 같이 일단 묶여봐봐. 단사를 다 같이 보자. 승철이 성민이와 관계가 좋지 않은 우리 지금 없는 애가 누구지? 명훈가? 아 진짜 무서워 이거. 아이고 하셨습니까? 뭐예요 이거 범인? 인정하냐 내가 보기에. 그래? 지금 한 명씩 죽어갈 수로 지금 정한이 묶어있잖아.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네. 근데 확실히 그 순서 주는 게 많은 것 같아. 나는 근데 민규 거의 앞에 쪽이었어. 나는 호시 정한이 앞이었어. 우리 일단 한번 돌아보자. 뭐 또 시체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으니까.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여기 뭐가 없다. 야 일단 박정한 한번 묶어보자. 일로 와봐. 내가 편안하게 묶어줄게. 되게 간단하게 묶었거든? 응, 묶어준다 또. 진짜 간단하게 묶어서 내가 금방 풀리게 났다. 근데 주치가 죽었네. 야 누구야? 이거 마지막 명호였으면 진짜 웃긴다. 윤정환이야 윤정환. 정환이 몰라. 정환이 형 근데 묶였잖아. 아니 근데 묶어놨는데 왜 묶어놨는데? 그치? 근데 정환이 형이 묶이면은 그 쟤는 왜 풀리냐고 거. 또 스스로. 내가 범인인 건가? 네. 뭐지? 내가 범인인 건가? 야 지금 우리 셋이 남았잖아. 자 우리 관계를 한번 하자고. 둘이 지금은 순자 그리고 아들. 나는 제일 높이 가고 싶은 직원. 그치? 너냐? 아니지. 이제 얘 묶어볼까? 너 아직 안 묶여봤잖아. 묶여봤어. 아 그래? 형 안 묶어봤어. 나 방금 묶여있었어 원우한테. 내가 그냥 묶이는 거 상관없는 거 같아. 근데 그냥 원우가 끌려갔어. 꺼진다. 이제 명호다. 여기서 명호가 죽지 않을까? 야 이게 뭔데? 뭐야? 정환이 형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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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야 모두가 범인 아니야? 모두가 다 노루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몰라 이게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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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호다. 서명호다. 부사장 부사장이야? 내 밑에 있던 야마. 부사장의 야마. 너 아니야? 너 모른다니까 저 그냥 앉아있다 온 거야. 되게 의심스럽게 잘한다 너. 야 뭐가 의심스러웠던 거야? 나는 전혀 네 웃음과 자체가 범인 같아. 미안해 진짜. 너야? 너야? 영화 연기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넌 지금 무슨 연기한 거야? 넌데? 넌데? 어? 아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서로가 의심하는 게 범인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다 어? 진짜 다 죽고? 왜? 승관이 형 아니야? 우리가 비 얘기를 했었는데 당신에게 그랬듯이 나도 당신 영혼까지 잘가 잘가 잘했어. 이게 뭐야? 내가 범인인가? 아. 지난주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BSK그룹 집단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박태산 회장의 손자 박민규씨가 여전히 잠적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 사건 장소를 추가 수색하던 중 박민규씨의 정신과 검진 진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는 박민규씨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이며 발현된 제2의 자아가 바로 15년 전 자살한 BSK 전자의 사장 그의 아버지인 고 박준기의 자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발견된 박태산 회장의 일기장은